일단은 뭐 황영희 형이랑 뭐 우영희 형, 희찬이, 재성이 형 이런 좀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저희가 또 호주 원정을 다녀왔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더 기회라는 생각으로 이제 더 집중해서 경기에 임했던 것 같고 그만큼 이제 호주전 같은 경우는 부족한 점이 많이 노출됐기도 했고 또 가능성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우즈벡전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즈벡이 조금 어제 경기에서 동기부여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건지 좀 약간 좀 느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경기를 하는데 조금 체냈던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저희가 뭐 이거에 만족하거나 뭐 들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또 앞으로 이제 가야 할 목표는 아시안컵이라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개인적으로 다들 명단에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명단에 든다면 또 아시안컵에서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9월달, 10월달 대표팀 소집을 해서 뭐 제가 좋아하는 성룡이 형이나 뭐 그리고 이번에는 뭐 자철이 형, 청룡이 형 이런 형들이랑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경해왔던 형들이랑 함께 했는데 정말 저한테는 진짜 꿈 같은 시간이고 또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서 형들의 이제 뭐 운동장에서 하는 이제 모습들뿐만이 아니라 뭐 밖에서 생활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너무 프로페셔널한 형들이고 또 좋은 형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제가 보고 배우고 또 운동장에서도 진짜 그 형들의 장점들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진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. 물론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플레이들을 이제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뭐 많은 지시를 하시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제 그런 저희 팀의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뭐 성룡이 형이나 우영이 형이나 뭐 형들이 이제 미드필드 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하는 모습들이 저희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형들의 이제 플레이들을 많이 보면서 연구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10월 달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금 안정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11월 달 호주 원정에서는 그런 점들을 최대한 보완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임했는데 뭐 조금은 가능성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아직도 부족한 모습을 스스로 느껴가지고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솔직히 성룡이 형이나 뭐 우영이 형, 뭐 자철이 형 이런 형들을 제가 대체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 형들의 이제 경기장에서의 영향력들을 보면은 저는 뭐 솔직히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형들의 장점도 있지만 제가 스스로 조금 더 형들보다는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계속 고민하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활동량이랑 기동력 이런 걸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이 움직이고 힘들어도 한 발 더 뛰려고 노력을 하고 했던 게 어제 경기 그리고 호주전에도 잘 그래도 정말 힘들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한 팀의 이제 수장이신 분이 그런 이제 저를 좋아한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는 거는 제가 지금 아직 부족하지만 좋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스스로 동기부여를 더 가질 수 있고 자격제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솔직히 스스로 아직 너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고 더 너무 축구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아직은 뭐 이거에 만족한다거나 뭐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들뜬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한 단계 또 한 발 또 내디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또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